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밍스 4.15 연비 4.0 이 사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손 사장님은 정비 경력이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 하면 뭐 정비하신 분 다 알잖아요. 효과 그닥 기대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손 사장님이 잘 아시는 장 사장님이 또 있어요. 장 사장님이 덤퍼트럭, 출혈화 형식으로 한 덤퍼트럭을 타고 기름값을 많이 절약하고 있다 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절약된다. 서로 뭐 차도 잘 아시니까 그분한테 설명을 먼저 듣고 기름값 얼마 절약되는지 차계부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 사장님이 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연비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다를 이해를 못하면 최고 연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찾아달라 해서 장착을 하고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착할 때 엔지니어니까 정비 경력이 10년 이상이니까 거짓말은 안 통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냥 장착을 하자.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장착만 하고 연료절감이 된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건데 분석 장비를 달고 교육을 하고 운전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아낀다 하니까 자기도 연비 잘 내지만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07년 7월 25일 날 만나서 중동 IC 구미 또 구미 시내주행 교육을 하고 여주휴게소까지 도착. 그래서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만나서 오후 4시 몇 시간입니까? 13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행 교육을 하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섬세하게 잡아달라 그래서 뭐 가는 길에 왕복을 한 거죠. 왕복을.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분이 장착을 하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 연비에 신경 쓰시는 분 게이지만 보고도 알아요. 연료 게이지 내려가는 거 있죠. 바늘 게이지. 그 내려가는 것만 봐도 뭐 바로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동 IC에서 출발해서 구미로 내려가는 과정에 연료 게이지상으로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 배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뭐 연락 자주 소통했습니다. 어떤 소통을 했냐면 다른 분, 스카니아 타고 계신 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와서 달아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비 4km까지 타고 있으니까 뭐 스카니아 거기에 출혈화 뭐 하시는 분, 컨테이너 하시는 분 4km 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커밍스 차 가지고 연비 안 논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커밍스 차 가지고 수입차보다 연비 잘 놓으니까, 그리고 정비를 10년 이상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달고 배워라 해서 여러 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걸 달아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다들 만족하시죠.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이면 건 4년이 지났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만 4년이 지나서 커밍스에서 연비형 대회 안 하거든요. 원래 연비 안 나오니까 다른 수입차들보다 연비 안 나오니까 연비형 대회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11년도에 연락이 오셨어요. 트립상 이슈 데이터를 뽑아가서 연비형 시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50만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그 무슨 50만원이냐 하길래 이 제품 달고 배워서 50만원 벌었다고 꽁돈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연비형 대회 한다고 해서
데이터 뽑아가더만 돈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등 하셨다고 그래요. 3등 했는데 다른 분들은 유로4 차량이고 유로5 차량인데 자기는 유로3 차량이 되고요. 차가 불리한 조건이죠. 거기다가 또 불리한 게 뭐냐면 장거리 그 당시에 이 트리컴퓨터 데이터 뽑을 때 이슈 데이터 뽑을 때 장거리 운행은 안 하고 셔터를 떼셨어요. 시내바리를 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장거리만 탔으면 리터당 4km는 거뜬하게 타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1등 할 건데 차종이 처지더라 하더라도. 근데 시내를 떼가지고 연비가 많이 처졌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보다는 연비가 처지죠. 그래서 처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트립상 연비가 3.7km였다. 근데 실상을 보면 차종도 불리하고 시내발이 뛰고 있었는데 트립 연비 3.7km이기 때문에 사실상 1등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1등이고 뭐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50만원 받아서 뭐 그냥 외식 한번 하는 거고 기분 좋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시내발에 뛰어가 연비 그렇게 놓으냐고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상시에 뭐 기름값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비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거리 중에서 4km 이상을 타고 있고 셔틀 뛰고 시내발에 뛰고 있는데 그 연비도 합쳐서 3.7km다. 트립상으로 또 시내주행 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연비가 잘 논다. 훨씬 잘 논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DC백 연료절감 시스템 그냥 선택했겠어요? 아니죠. 다른 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쓰고 기름값 많이 절약한다 하시는 분, 그분 데이터도 보고 그분하고 평상시 아니까 확인을 하고 차계부 확인하고 다셨어요.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질적인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장착을 하고 배우는데 교육과정에서 게이지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다. 그거로 절감된다는 거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정비 10년 이상 했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소개시켜줬습니다. 또 연비왕 기분 좋다고 해서 50만원 받았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도 뭐 볼보 쪽 해가지고 연비왕 해가지고 상금 받으신 분도 있고 벤처도 상금 받으신 분도 있고 뭐 교통안전공단 그 이사장배 해가지고 연비왕대회 나와서 1등해서 상 받은 분도 있고 국토부 장관배 상 받아가지고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아시아경제신문 연비왕대회 나가서 1등 하신 분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뭐냐면 운전자가 바뀌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장착해가지고 연료절감 된다고 달아가지고 효과 못 보시는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물차 하시면. 근데 운전 방법 바꿔서 아낀다는 거는 모든 운전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